지금까지 이런 차를 시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좋죠. 충전하는 비용도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화물차 출퇴근하면서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화물차는 제가 처음 시승해 보는 것 같은데 마사다 2인승 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번 시승기는 길게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물차에 대해서 사실 설명할 게 그리 많진 않거든요. 일단 이게 전기차 치고는 핸드브레이크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 변속기예요. 뭐 전자식은 아닌데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동 걸 때도 스마트식이 아닌 포터처럼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네요, 열쇠로. 지금까지 이런 차를 시승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느낌이 참 이상하긴 한데 뭐 그래도 어때요? 이것도 차량이니까요. 시승을 해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여나 다른 화물차도 시승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엄연한 차이인데. 실내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너무 단조로워요. 화물차에 뭐 꾸밀 게 뭐가 있겠어요? 짐 싣고 그런 용도인데. 이거 센터펫이야. 이 화면은 옛날 차들 있잖아요. 아니면 현재 제가 타고 있는 12년식 말리보처럼. 근데 크긴 커요. 이게 작진 않아요. 근데 하단부 아래가 있네요. 이게 완전히 뭐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현재 화물차를 타고 있는 거는 포터 경유 모델인데요. 회사 출퇴근 용도. 전기 화물차를 타니까 너무 조용하고 네, 새롭게 느껴질 뿐? 근데 요즘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좋죠. 충전하는 비용도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첫 출발 스타트는 뭐 그리 나쁘지는 않네요. 부드럽게 그냥 잘 나간다, 무난할 정도만. 근데 이게 화물차라서 특성상 에어컨 소리는 어쩔 수 없죠. 이게 지금 세게 튼 거거든요. 들릴 정도랄까요. 정말 잘 들려요. 계기판 역시도 완전한 아날로그 타입이에요. 근데 양쪽 사이드 미러가 커가지고 포터 역시도 크잖아요. 그래서 주행 중 미러 보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화물차 출퇴근하면서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트는 직물이에요. 포터는 아시겠지만 인조 가죽이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거. 그래서 좀 살짝 딱딱하면서 그런 감이 있는데 애는 직물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당연히 직물이어도 고급 소재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저도 네, 알고 있어요. 특이한 점이 포터는 이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포터보다 더 높은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살짝 좀 높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저기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 저거보다도 살짝 좀 높은 느낌? 시야가 너무 잘 보여요. 와우. 근데 아무래도 화물차라서 이런 건 어쩔 수 없네요. 살짝의 이런 거 하나도 용납이 안 된다? 진동이 좀 느껴지긴 하죠. 이건 포터에서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간 이런 정도만. 제동을 해보면서 브레이크가 너무 밀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포터 뭐 아니면 봉고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벤이라서 그거보다 좀 더 살짝은 편안하겠죠, 아무래도. 뭔 개소리야! 그러고 보니 이 차량이 브랜드가 동풍 소콘인데 제가 블로그 할 때 동풍 소콘 차 시승해본 적 딱 한 번 있어요. 어? SUV 차량 펜콘 IX5라고 그거 해보고는 지금 마사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물론 이런 차는 타본 적이 없지만 그 브랜드에선 진짜 오랜만이죠. 전부 다 뭐 버튼식이에요. 포터 아시겠지만 뭐 바람 이렇게 내기순환 외기순환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포터를 탔을 때는 수납공간이 안쪽에 있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있잖아요. 딱 여기에 딱 사람 또 타게끔. 그런데 이건 수납공간이 여 위에 있습니다. 어우. 여기에 뭐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두 개도 딱 좋겠네요. 이 정도면은 밑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컵홀더 사이즈가 진짜 커요. 1.5리터 병도 들어가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67km로 늘었네. 전기차의 장점은 시내 주행에서도 전비가 잘 나오잖아요. 내연기관 차량들은 고속 주행에서 오히려 더 연비가 다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유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더군다나
화물차면 또 경유죠. 경유값도 엄청 올랐는데 지금 휘발유보다. 마사다 벤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아직 공도에서 마주친 적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렇고요. 완전한 수도권 지역은 어떤진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겠죠, 얼마나 출고됐는지. 아, 근데 익숙하지 또 않은 게 뭐냐면 제가 항상 포토 운전하는 것은 수동인데 화물차 생각하면 또 수동이잖아요. 이건 자동이니까 뭔가 갑자기 변속을 해줘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물론 화물차라서 많이 밝고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이 차량은 또 전기차고 그러니까 가속감은 시험을 해봐야죠. 항상 시승기는 그렇으니까. 그리고 전기차의 또 다른 장점이 있죠. 바로 에어컨을 틀었을 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내연기관차들은 에어컨을 틀면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가잖아요. 힘이 딸린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물론 단점도 있죠. 전력 소모량이 좀 더 빨라진다는 거 아시겠지만 이 차량에는 사각지대 경고장치 그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에어컨은 빵빵하게 잘 나오네요. 물론 4단까지 할 수 있는데 4단을 틀면은 포터처럼 크게 들리긴 하지만요. 제가 지금 3단까지밖에 놓지 못한 이유가 지금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핸들 그립감이 너무 얇아요. 제가 포터 타왔던 것 아시겠지만 좀 포터는 두껍잖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귀엽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스포츠 모드 그런 거 없는 건 아실 거예요. 그냥 가속감이 어떤지. 플러스를 밟아보면서 잘 나가긴 나가는데 뭐 팍 나가는 그 정도까진 아니고 제가 평소 타던 말리부에 살짝 무난한 그런 가속감의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 정도의 장점도 있죠. 뭔가 과속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플러스를 밟아보면서 비교적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물론 잉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지금. 그리고 이 차량이 화물 벤이라서 아시겠지만 3차선이나 4차선은 타야겠죠. 1, 2차선 밖에 없을 땐 2차선만 타야겠지만 추월 외에는. 제가 만약에 다마스를 타봤었다면야 다마스랑 이거랑 좀 비교해 봤을 텐데 다마스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이 그렇게 뭐 많진 않겠는데 포터는 솔직히 아시잖아요. 포터는 뭐 밴도 아니고 지금 자유로를 달리면서 아이고 물론 타이어에서 전해주는 충격이 어쩔 수 없죠. 시트가 더군다나 고급 시트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포터랑 아니면 포터와 살짝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살짝 부드럽긴 한데 뭐 근데 이게 차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차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뭐 이건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건 아시겠지만 뭐 반자율주행 같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구간 단속을 들어섰는데 주행 가능이 114km로 차 있네. 지금 전비는 4.05kW라고 해야 되나 이게? 리밋이 걸려 있네요. 그 이상은 속도를 낼 수 없다고 하는데 리밋 온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안 나간다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거 여기 평소 고속도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서해안 고속도로 그런 거 제외하면 그런 속도까지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더 속력이 나가면 제가 포터 타봤는데도 알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갑자기 차가 막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좀 불안정해지고 스티어링 역시도 막 흔들리고. 네, 그걸 사전에 그래도 잘 방지해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화물차 가지고 뭐 밝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가속감은 해봐야겠지만 뭐 그럭저럭 그냥 잘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사실상 지금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서 아무래도 시승 소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세단 뭐 SUV 그런 차량은 아니고 단조롭게 그냥 집만 실는 용도인데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냥 디젤 타왔던 저로서는 포터 그러니까 뭐 전기차니까 그래도 조용하고 가속감도 뭐 나쁘지 않고 뭐 화물차의 특유 떨리는 진동이 어쩔 순 없죠. 이거는 다 모든 게 느껴지긴 하니까요. 물론 높이는 지금 저런 앞에 카니발이나 저 산타페보다도 살짝 좀 높다는 느낌. 포터 타는 것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까지고요. 이따 외관 실내 그래도 봐야죠.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마치 얼굴 그 그냥 눈썹이 그러니까 좀 살짝 화나면서 웃는 듯한 얼굴이랄까요. 얘가 외관 이거에 대해서도 디자인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릴 게 없네요. 이거 평소에 보던 거죠. 옛날 차들 라이트 방식 쓰고 있고 앞 디자인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귀여운 면은 있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도 정말 여기까지 높게 느껴지거든요. 디자인 그렇게 많이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옆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마스는 엄청 작은데 그거보다 몇 배는 커요. 한 두세 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차체 사이즈를 보면은 물론 포터에 비해서는 전장이 살짝은 짧게 느껴지겠죠. 근데 앞이 너무 이렇게 좀 나와있네. 다마스는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냥 직각인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 살짝 세단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와있어요. 뒤는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냥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다마스에 비해서 전장도 엄청 길고 전고도 엄청 높고 뭐 휠베이스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죠. 이 도어 바로 밑쪽에 있어요. 여기 앞에 있어요. 상당히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맨 앞에 있었는데 이거 여기 있는 게 좀 희한하네요. 참고로 충전 구하실 때 보셨겠지만 열쇠로 돌려서 그러니까 포터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현재 시승 차량 휠은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스페어 타이어에 좀 보던 휠 그냥 디자인이죠. 뭐 동그라미 되어 있고 이것도 많은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근데 타이어는 아시겠지만 작네요 뭐. 다마스에 비해서 이렇게 매우 큰 벤 모습을 봤다면 이것도 사실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니까 마치 느낌이 미니버스 있잖아요. 미니버스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뒤에도 너무 높아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미니버스 보는 듯 하거든요. 뭐 테일램프 그런 것도 그냥 단조롭겠다 뭐 이거 딱히 설명 드릴 게 없네요. 그렇다면 바로 안을 둘러봐야겠죠.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적재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거는 이사님이랑 같이 물어볼 건데 그 전에 가격은 또 얼마인지 이런 거 다 물어봐야겠죠. 혹시 이 차량의 지금 가격은 얼마인가요? 원 차량 가격은 3,780만 원이고요. 3,780만 원? 네,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실 수 있는데 보조금이 보통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로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이 1,580에서 1,780만 원 사이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 구입을 할 수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니까 뭐 좋고 얘는 혹시 완충을 하면 네. 최대 몇 킬로 갈 수 있어요? 최대 주행 거리는 한 저희가 실제 운행을 해본 결과 네. 한 200km 정도 무난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어요. 200km 당연히 고속 충전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 들었고요. 이제 한번 적재 공간이 얼마나인지 가보죠. 이 정도 적재 공간이면은 한 박스 제가 봤을 때 대형 박스 있잖아요. 이거처럼 좀 이렇게 높은 박스 네네. 한 3개까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충분히 들어가죠. 적재 용량도 이제 900kg까지 적재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물건들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봐도 되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 앉았을 때 얼마나 가는지 볼게요. 여기서 자 하나 둘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포터와 견줄이 될 수도 있겠네요. 크기로 따지면은 이제 스타렉스보다 조금 작고 스타렉스보단 좀 네. 작고.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았을 때 이만해. 여기 지금 끝까지 뒤로 왔는데 한 저기까진 가거든요. 더군다나 폭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뭐 설명 드릴 거야. 이 밴이라서 여기밖에 없고. 네, 오늘 이렇게 시승차 대여해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 네. 사람들이 많이 보고는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기존에... 사실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사는 지역은 좀 촌동네라서 아직 이 차를 공부해서 목격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많이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이제 대체할 만한 화물 전기차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또 스쿠터 전기차 그런 거 비싸잖아요. 그렇죠. 금액도 있고 출고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차는 지금 출고가 뭐 한 달치 걸리지 않다 보니까. 아, 뭐 물론 중국 생산이니까 네. 많이 나오고 있고 스쿠터가 또 부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크기 면에서 또 부담되실 수도 있고. 그럴 땐 진짜 좋겠네요. 네. 뭐 사실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여기 지금 어디서 찍었냐면 일산 아우토 컴퍼니에서 찍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마사다 벤 아니면 뭐 그거 말고도 스마트 EVZ 등등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뭐 문의하고 싶으시면 일산 아우토 컴퍼니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화물차를 시승 처음 해봤는데 아유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